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에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하루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긁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야 강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마디의 메시지와 대부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몇 주간 동안 요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으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펴놓고 읽은 본문을 보면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나가 다시 이제 회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리로 가서 그들을 쳐서 내가 내게 분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라. 예, 일어나서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 명령에 의거해서 좀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은 니느웨로 갔어요. 그런데 첫날 가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는 이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정말이냐?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느냐?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뭐 요나를 붙들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금식을 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니까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어던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배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애초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조작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분명히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요나의 사건을 인용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유대나라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좀 쉽게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믿지를 않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죠. 좋다, 그러면 조금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향해 정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향해 너희들도 가슴을 찢고 회개했으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할 텐데 어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다가 오늘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하고 나무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니느웨 사건을 인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의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거짓말하시면 이 성경 불에 던져버리지 뭐하러 들고 다니면서 읽어요. 우리 거짓말 가지고 속아가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시지 못하는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와, 놀라운 사건이 니느웨에 일어났구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과 깨달음을 여러분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듣는 자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자세입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죠? 도망갔죠?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참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준 사람을 후차하게 또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나요? 얼마든지 부를 사람이 있지 않아요? 유대나라에 가면 요나 아니고도 요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또 요나를 찾아서 또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점 찍으시면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 뭐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촌놈 노릇을 했으니까 옛날에 왕자였던 그것은 흘러간 이야기고 아무런 뭐 매력이 없는 사람이요, 나이도 80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점을 찍었잖아요. 찾아가서 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로를 만나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 가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말도 제대로 말재주가 없어요. 아이고, 내 같은 것이 40년 동안 저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양이나 쳤는데 지금 어디를 갑니까? 못 갑니다. 몇 번을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티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 안 하셨죠. 결국은 그를 보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 화려한 꿈을 안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 생명 살겠다고 줄행랑친 정말로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먹을 것 주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를 다시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엄숙하게 우리를 불러 파송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점을 찍었어요. 너가 좀 해야 돼. 너가 이 복음 전해야지. 네가 가야 돼. 다른 사람 가라고 하지 마. 네가 가야 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명령을 받은 소명자임을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게 세상을 보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아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좀 마음에 좀 움직임이 있지만은 듣고 문 밖으로 나가면 또 싹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천사를 시켜서 복음 전하라고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또 보냅니다. 반드시 보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또 보내신다. 꼭 믿으세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에 보내서 할 일을 주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고 결국은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소중한 일을 시키실까? 참 놀라운 일이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불러서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정말로 정말로 해볼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쳐다보면 옷도 너저하게 입고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애들 뭐 먹을 거 사주지를 못해가지고 안달하고 세상에서 보면은 시대도 모르고 후진 미개인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한평생을 그 일하다가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불러 자기가 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사명을 가장 가슴 뜨겁게 느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평범한 직업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가방에 전도지 엮고 다니는 우리 평신도들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세상에 영원히 망할 사람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만큼 보람있고 해볼만한 일이 있고 해볼만하고 돈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하든 젊음을 투자하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면서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사들이 참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하겠느냐 하고 저도 동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정했어요. 밤낮 자지 못하면서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수련의 생활을 거치고 이제 좀 기술을 익혀서 환자를 돌볼 정도가 된 사람들이니까 좀 뭔가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대우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저렇게 지금 파업을 몇 번씩 주도하면서 환자들을 지금 죽 사지로 몰고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 보았지만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잘 진단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자 병이 싹 떠나는 거 보면 얼마나 의사가 고맙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할 만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그러나 지금 의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그 정도 했으면 협상을 하면서 환자를 돌봐야지 도대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우를 못 받으면 좀 어때요? 환자를 위해서 좀 희생할 정신을 살려야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 어떠한 명분을 드러대도 이제는 동정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협상, 그런 식으로 무슨 반대급부를 노리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면 결국은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말죠. 우리 교회 다니는 의사들은 너무나 가슴을 치고 아파합니다. 기독교 의사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다 좋아요. 그런 정신 가져야 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라는 이 소명 너무나 소중해서 천사들이 보고 힘을 흘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야 부럽다 부럽다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감격하면서 못할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하루 수양관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인터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20대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 선교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20대 젊은 남녀들인데요, 600명에서 한 65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강단에서 저녁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2층에서 내려다보았어요. 파란 젊은이들이, 남녀들이 600명이 쫙 앉았는데요. 찬송가를 1시간 가까이 불러요. 부르는데 나중에는 앉아 못 불러요. 전부 다 일어서요. 일어서가지고 그 내용이 주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예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자.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자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두 손을 흔들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벌쩍벌쩍 뛰고 막 야단이요 그냥. 가슴에 불이 막 그냥 붙어오르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요. 제가 그걸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소명을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큰 꿈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21세기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저 젊은 애들이 할 일도 많은 세상인데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저렇게 펄펄 뛰고 야단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경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에?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너를 보내마.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자마자 니느웨 성을 구원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니느웨가 어느 정도 크냐? 대충 고고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발굴된 자료 또 여러 가지 종합된 글들을 보면 대단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성벽 높이가 30m가 넘어요. 그러니까 10층 아파트보다 높은 성벽이 둘러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그 두께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차 3대가, 전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뭐 남한산성 저런 거는 저 뒤에 화장실 뒤에 둘러놓은 돌담이나 비슷해요. 그건 뭐 성도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성이에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는 종, 그, 탑이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 1,500개가 되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게다가, 그 니느웨 성은 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곽 안에 있는 도시와 성곽 밖에 있는 도시를 합해서 네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니무르드, 코윤지크, 콜사바드, 케람레스 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지역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장 막거기를 전부 다 돌라면 6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0마일 걷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3일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겨우 그 성을 한 바퀴 돌든지 그래도 여기저기 모든 길을 다닐 수가 있었을 만큼 대단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그러니까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인구가 줄잡아 거의 1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2800년 전이요. 얼마나 대단한 성이요? 그런데 여기에 초라한 요나라는 인간, 요나라는 사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말이죠.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삼겨 나왔기 때문에 얼굴도 빨갛고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된 남자, 정말 찾아보면 웃음부터 먼저 나올 정도의 몰골을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 길 저 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고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구경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요나가 전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나가 전한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 히브리어에 의하면 다섯 마디밖에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본문은 다섯 마디요. 호드, 아르바임, 요옴, 베니, 네베, 네파, 헤트. 다섯 마디요. 딱 다섯 마디요. 자, 이 말씀을 외쳤단 말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이 첫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누구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남녀 대소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니까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당장 그 왕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라.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8절. 뭐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뭐하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말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나쁜 짓을 전부 다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회개할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최대의 집단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단 회심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그 회심이요, 철저한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나 과거에 죄 많이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요.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은 요나가 전한 다섯 마디의 말에 비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요나는 너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너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섬찟하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라. 예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산다. 아,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아,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요나처럼 너 죽는다는 말씀만 가지고도요, 이렇게 전하기만 하니까 역사가 그 성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 갇힌 자 또 눌린 자에게 전해지는 자유의 선포, 병든 자에게 전파되는 치유의 역사, 여러분 죄짐을 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전하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다고? 잘 안 해요. 집어넣어야 짜지요. 또 지뢰는 언제 터집니까? 밟아야 터지죠. 안 밟으면 안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도요, 내가 전해야만이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성경 말씀 속에 담아두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내가 그냥 배우고 머리에 담고만 있으면 복음이 아니요.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다시 따라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전파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사정을 냈답니다. 내가 그저 실직을 했네. 그런데 이거 뭐 살 길이 막연하니까 너 교회 안에 아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좀 누구에게 부탁해서 내 취직 좀 시켜주어. 그랬답니다. 너무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목사가 이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업을 하는 교인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아, 내 친구가 있는데 좀 일자리가 있으면 좀 하나 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 그 친구가 그럼 사람 한번 보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보내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아, 이제 목사는 안심을 하고 한 반년 이상 그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친구가 해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는 그 사장을 불러가지고 아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 그 사람요, 당신 친구 말이요, 성실해요, 참 정직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매우 근면하고 또 판매 전략을 만들어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인재예요. 네, 목사님. 그런데 왜 해고시켰어? 그 사람요, 도대체 물건을 가져다 놓고
고객들에게 사라고 권할 줄을 몰라요. 손님을 전시장으로 안내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상품을 내놓기는 잘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야 되네. 그걸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매상을 올리지 못하는 판매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입을 열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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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니누의 성에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참 전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이제 110년 됐어요. 일본은 200년이 돼도 지금 일본 교회가 비실비실하지 않아요. 맥을 못 쓰지 않아요. 한국 교회 100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부흥, 이거는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만주에서 선교하던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들이 처음에 만주 땅을 방황하면서 그저 가난하게 살던 한국 사람 불러가 전도했잖아요. 그게 1879년도 경이에요. 그럴 때 이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두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은 젊은이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도로 들어와가지고는 가난하게 사는 시골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점점 복음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100년 후면은 이 나라의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되면 성경 찬송 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1885년 이후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고 정동 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지금 세문안 교회 전신이에요. 그 교회를 1887년 9월 27일 저녁에 조직을 했습니다. 14명이 모여가지고 이 14명이 교회를 조직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그 무식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아서 도시 전역이면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서울 장안을, 부산 장안을, 광주 장안을 환하게 비치는 놀라운 부흥이 땅에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 못하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기적이 한국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완악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왜 이런 능력이 안 일어나느냐?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초의 기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실래요? 날씨 참 좋네요. 이러면 아이고 뭐 오늘 뭐 하겠어요? 시장이나 좀 다녀올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기회, 야 이거 참 중요하다. 늘 생각하는 사람은 대답이 달라요. 아 오늘요? 예, 우리 교회 대가성 전도집회 하거든요.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하나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특별히 찾아가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못할 건 뭐예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5천만 되는 거. 그렇잖아요. 뭐 하기는 뭐해요? 오늘 뭐 시장 좀 다녀오고 뭐 그냥 보낼래요? 하는 그 말 대신에 말 좀 바꾼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말 들었다고 예수 믿고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마음에 꽂히는 화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그 말이, 그 들었던 말이 그 부인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고 맴돌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저 생각 없이 주고받는 말씀 안에도 복음을 한마디 두마디는 집어넣어서 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파될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니느웨의 부흥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그 견해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아수르의 형편이 별로 좋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신흥 국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반항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정복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라라는 여로보암 2세라는 현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경제적인 부흥, 군사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는 서로 결탁해가지고 앗수르에 바치기로 약속한 조공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는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앗수르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차지에 국가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섭에다 불을 지르는 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 또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것 있다면 니느웨의 부흥입니다. 왜 이런 부흥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앗수르에게만 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있어요.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정치위기가 올 수 있어요. 남북관계 문제가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환경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도덕성이 무너져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탈선하는 무서운 타락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감합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느낀 앗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큰 부흥을 체험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를 느끼면서도 왜 회개하지를 않을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설교 잘하는 목사도 많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 만나면 예수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 나라에서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없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니느웨처럼 왕이 왕복을 벗고 가슴을 치고 배옷을 입고 땅에 앉아 통곡하고 회개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법원 원장,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교육 지도자들과 러브호텔을 제 맘대로 허가해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러브호텔을 짓게 만드는 저 지방에 썩어 빠진 시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모든 죄를 다 손에서 털어버리고 회개하는 부흥, 대부흥, 이 부흥만이 이 나라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부흥만이 이 땅이 살 길이요. 이 부흥만이 우리나라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름길인데 왜 이 부흥을 안 주실까? 왜 이 부흥을 안 주실까? 하나님이여, 사랑의 교회에 이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슴 속에 이 부흥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흥의 불길이 이 부흥의 불길이 바람을 타고 전세계 5대양 5대 6대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슴에서 안 터져나오요? 네? 내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고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해야 돼.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고집됩니까? 얼마나 짐승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하자 그 말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그 말입니다.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게 부흥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지금까지 범하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온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의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해지는 것이 부흥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할렐루야. 우리는 듣게 되리. 할렐루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그 함성이 들리는 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날이 빨리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대각성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천사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냈어요.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가슴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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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니느웨의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에 주여 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심령 심령에 주여의 부흥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꾸어 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하게 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미션한 욕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부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서 구원 올라오는 이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 니느웨의 부흥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